좀 더 안에 가고. 오. 어, 좀 나아졌다. 어때? 좀 나아졌어. 아닌가? 우와. 우와. 괜찮아요. 괜찮냐? 네. 여기 좀 피해서. 아, 앉으십시오. 젖었다. 헬로. 올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라. 오늘 슈퍼 콘서트. 아, 좀 이따 얘기요. 뭐? 더 들어오고. 엔진분들. 근데 아마 한국에 계신 엔진분들은 지금 8시에요. 아침. 지금 슬슬 일어날 때인 것 같아. 사실 저희도 약간 그 8시 바이브로. 맞아요. 새벽 감성으로. 새벽이 아니라 아침. 아침 감성. 아침 연속 감성. 저한테는 새벽이에요. 아. 왜냐면 이제 형한테는 보통 8시가 딱 새벽 그런 느낌. 형은 아침이 한 2시, 오후 2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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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콘. 진짜 스페인 처음 와보는데 아, 음식이 네. 굉장히 어,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음식 진짜 맛있었는데. 올라.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슈퍼콘 마치고 아, 맞아요. 라이브를 켰습니다. 라이브를 켰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아, 카르마가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잘 놀아주시고 재밌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공연은 벌써 세 번째네요. 그쵸. 오, 벌써. 그리고 파리.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갈 곳이 너무 많네요.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 저희가 오늘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홍구장에서 무대를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 유니폼을 하나 제형 유니폼 두 개 샀어요. 두 개.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니, 마드리드 유명한 팀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사야지. 어떡하겠어. 바르셀로나 못 가서 아쉽겠어요. 바르셀로나 좀 멀어요. 바르셀로나 좀 멀어가지고 다음에는 바르셀로나도 가보고 그리고 영국 쪽도 한번 가봐서 이제 이제 프리미어리그 쪽도 수집을 좀 해보는 게 제 꿈이지 않나. 이렇게 한 공연 한 공연 한 스케줄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사두는 게 이거 진짜 축구 선수가 입는 유니폼이에요. 어, 홈구장요. 오. 등번호는 요렌테입니다. 74번. 요렌테. 14번. 네. 14번이 오, 14번. 저희 형이 축구했었는데 축구했을 때 저희 형 14번이었거든요. 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님. 17번이요. 아. 이거 샀고요. 네, 그냥 출국할 때도 이거 입고 갈까 귀찮은데. 아니요, 제가 창피해서 못.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내가 공연하러 온 스페인이라는 곳에 대한 이제 리스펙 같은 느낌. 그래도 요즘 블록홀 자주 입잖아요. 네. 이런 이제 그 스포츠웨어. 맞아.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뻐. 그리고. 재지 진짜 좋아요. 참 그대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연습복으로 쓰세요. 연습복. 연습복으로 좋을 것 같고 두 개나 샀으니까 연습복 두 개 돌려. 두 개 샀어요? 이거랑 그 아 그거. 네. 그거 긴팔이에요? 어 그건 긴팔. 이제 그건 비니시우스 주니어. 아 제 형이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축구 하는 건 진짜 못하고 진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요즘에 저희. 우리나라 선수들이 빅클럽을 되게 많이 하죠. 맞아요. 진짜. 저는 이강인 선수는 네.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시게 되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아직 이제 확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미넨 예, 네, 미넨 맞아. 미넨 간다고 하고 해서 와. 요즘에 너무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축구를 좀 많이 보게 되는 저도 제 메인 팬팀이 맨시티랑 PSG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강인님이 이제 온 것에 대해서 요즘 너무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쇼츠에서 이제 네이마르랑 맞아요 같이 이제 훈련하고 이게 뭐라지 하이파이브하고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진짜 팬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정도까지? 네, 진짜 그 정도까지 이제 스페인 지금 완전 시간이에요. 어 진짜 지금 누가 봐도 다 하얀데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주인공이에요 진짜. 오늘의 엔딩이네. 누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 이제 스페인이란 걸 알 수가 있어. 이제 잘 어울려. 너 축구에도 잘 어울렸을 것 같다. 생긴 거는
생긴 것만. 근데 발이 세 번 뻗었잖아. 세 번만. 가운데로 차도 오른쪽 왼쪽 두잖아. 그래서 신기해요. 어. 이렇게 차는데 옆으로. 맞아. 그래서 마법인 거야. 아니 새우발이 아니라 그리고... 네모발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네모발이야. 그리고 드리블 하다 보면 어느새가 공이 뒤에 있었네. 뭐 그렇습니다. 축구는 역시 보는 게 짱이죠. 그런 김에 언젠가는 유럽에서 유럽에서 실제 축구를 볼 날도 오지 않을까. 공연장이 진짜 컸어요. 맞아요. 오 뭐죠? 뭐야 저거? 오 뭐야 깜짝이야. 뭐야 저거 왜 있는 거야? 왜 떨어졌어? 저게, 귀신이다. 저게 애초에 왜 있는 거야? 근데 왜 떨어졌어? 저게 여러분 뭐예요? 진짜 말도 안 뭐야? 뭐야? 뭐지? 아 진심 거짓말 지금 잠깐만 제가 들고 올게요. 아 이게 벽에 여기 붙어 있는 게 떨어진 거 같아. 야 이게 왜 떨어지냐고. 이게 왜 떨어지냐고. 건들지도 않았는데. 헐 진짜 무섭다. 잠깐만. 주차장인데 형. 이게 진짜 벽에 진짜 떨어졌어. 갑자기 떨어졌어.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뭐예요? 나 오늘 저 여기 제 방인데? 아니 저번에 우리 와, 뉴욕 진짜 뉴욕 생일날에도 그렇고 뭔 뭐지? 뭐야 이게? 진짜 무섭다. 이게 주차장인데요 거의. 뭐야 이거? 뭐야 왜 떨어져?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아니 지금은 안 무서워도 이따가 어떡하지? 갑자기 왜 그래? 혼자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왜 떨어진 거지 진짜? 아니 좀 어이가 OMG 이거 무서운 게 아니라 일단 어이가 없는데? 왜? What's that? 아니 이게 엔, 그러니까 뭐냐 카운터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 이렇게 돼 있는 거 모서리 이렇게 딱 NF는 대박 나려나 보다. 인정. 와 나이스 폴더가이스트 현상이 OMG 폴더가이스트 저희에게 일어났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귀신 대박이다. 뭐 어디 가든 아 근데 뮤비션 현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뮤비션에서 진짜 어려워. 저 새벽까지 깨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게 휴대폰 보고 누워 있는데 진짜로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저 독방 쓰니까 그 방문을 딱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휴대폰 보면서. 갑자기 딸깍하고 문이 열렸어. 네? 에? 거짓말. 아 진짜 진심. 그거 누군가 저희가 열은 거예요? 아니. 이제 새벽 한 7시 아침 7시 휴대폰 막 보고 아 어차피 못 자가지고 이제 출근해야 돼가지고 그냥 휴대폰 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기상할 거 막 의전팀을 꼭 기다리고 있었고 의전팀 아니에요? 갑자기 딸깍하고 문이 열려. 그래서 내가 왜 문이 열렸지 하고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어.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다 자고 있어. 니키가 장난친 거 아니야? 그래서 바람 때문에 그랬나 했는데 창문 다 닫혀 있었어 창문도. 진짜 갑자기 좀 손 갑자기 무서운 얘기로 손질이 됐어. 근데 저희가 콘서트가 이제 진짜 별로 안 진짜 남았어요. 다음 주 콘서트 얼마 안 남았죠. 예열하고 갑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와. 예열을 거의 피부가 탈 정도로 예열하긴 했는데. 아 여기 진짜 더웠어요 생각보다. 맞아 진짜 더웠어. 햇볕이 진짜 뜨겁더라고. 말로만 들어봤는데 햇볕 진짜 뜨겁다 엄청 뭔가 타는 느낌 입니다 이런 걸 진짜 말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내 피부로 와다니까 와 진짜 여기는 선크림을 거의 무슨 그냥 세수하듯이 손 닦듯이 선크림 발라야 될 것 같아 거의. 진짜 와 진짜 따가웠어 오늘 너무 멋있었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스페인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너무 살짝 뭐였지 유럽 어디 가든 그냥 솔직히 바로 옆 동네 있는 동네들도 그 나라들도 많은데 너무 분위기가 다 각자가 그 맞아 완전 다른 거 같아. 약간 스페인은 다 같이 즐기는 문화가 좀 있는 거. 그것도 좀 있는 거. 어떤 상황인지 뭐 무조건 즐기고 보는 맞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식당 아저씨들 너무 친근해. 맞아요. 식당 아저씨 진짜 친근해. 아니 친구 왔어? 하면서 되게 그런 느낌이야. 엄청 친근하고 뭐 진짜 동네 형 같은 느낌으로. 아 어제 거기 그분 거기가 되게 맛집이었대요. 오늘 조식으로 추러스 먹었는데 추러스 진짜 맛있던데. 완전 바삭하던데. 추러스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추러스 난 못 먹어봤는데. 나도 못 먹어봤는데. 내일 먹어봐야겠다. 와 근데 진짜 뭔가 되게 친근한 느낌이어가지고 어디 가나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뭔가 좋았어. 네. 많이 나 지금 방금 살짝 왔다 갔어. 진짜 왔다 갔다.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왔다 갔단다. 예. 갔다 왔어.
아, 네, 그렇고요. 아, 오늘 여운이 되게 많이 남네요. 맞아요. 이 기운을 서울까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스페인 감사합니다. 뭐지?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뭐야? 이 뭐 잘 것처럼 잘 것처럼 들어가도 어? 뭐가요? 아, 저는 근데 달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아, 아 진짜요? 응, 나도 네. 올라 했는데 성훈이가 왔네. 성훈이 형이 왔어요. 아, 근데 어, 무슨 이야기 있었지? 어, 그라시아스. 어, 나 형이 이거 벽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갑자기 그냥 툭 하고 이게 그 여기 있잖아. 오!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 게 갑자기 혼자 떨어져 나갔어. 근데 지 혼자 이렇게 떨어져.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딱 우리 왔을 때. 저희 근데 이게 더 하면 제가 봐서 호텔 주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오케이. 아, 어디 호텔 어딘지 모르니까. 아,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근데 진짜 SBS에서 항상 이런 큰 행사 잡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저번에 독일도 SBS에서 잡으신 건데 프랑크푸르트. 진짜 좋은 경험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SBS입니다. 재밌는 코너도 만들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내 속이 마... 그... 예. 그때 스파시토.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나나나나나나나나 오예 운명을 뭐라고들 부르거나 동기부원 우리 연결은 피의 카르마 수화 동기부원 카르마 너무 재밌어. 다들 애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광기도 좀 늘었어. 아, 그 재형. 아, 성훈이 때 재형 그 뭐였죠? 그 아, 재형 파트. 렛츠고 뭐 렛츠고였나? 예. 아니, 근데 저요. 어. 아, 형 파트 뭐였지? 2절에 2절 벌써 뭐였지? 뭐였지? 아, 똑같이 따라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 아, 떨어지지 않나. 이곳에서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으면 오늘 이 순간. 진짜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성훈이 백성 진짜 설라 소리 백성로 소리 안 지르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성훈이 소리 안 지르면 진짜 크게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 그 에너클락에서 부른 그 그거 알아요? 에너클락 헬스판에서 부른 퓨처 퍼펙트 때 성훈이 형 부른 거 알아요? 아, 뭔지 알아. 그 진짜 웃긴데. 스테이 진짜 웃긴데. 아, 그 오랜만에 보면 안 돼요? 그 잠깐 그거 어디서 쳐다보지? 아, 그건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웃긴데. 진짜 내렸는데 그때 그리고 앵글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 진짜 한 2등신으로 같은 앵글로 말 그대로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너무 목소리는 거의 와 진짜 그 추억이 배경 화면이 되게 멋지네요. 뭐 뭔데 나 볼래? 형이에요? 아니요. 누구예요? 아, 아. 제이 같은 배경화면. 아이고 조금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성훈이 왔으니까 성훈이 형 쪽으로 들어주시죠. 됐다. 아,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었고 좀 살이 쪘어요. 벌써? 원래 살은 금방 찌고 금방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금방 빠지진 않았었나? 아, 여기 지금 1시인가 지금? 1시 14분. 여기서는 1시고요 한국에서는 8시입니다. 지금 다들 토스트 먹고 있겠구만. 아침 진짜 아침 나갈 준비하고 진짜 식사하면서 지금 출근 준비하면서 아침 라방은 또 처음이겠. 혹은 등교 준비하면서 저희 때문에 밤을 새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신 분도 몇 명 계시더라고. 사실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트위터로 바로 검색을 했는데 네. 그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 계시더라고. 있어. 와 너무 신기했어요. 새벽까지. 지금 근데 시차 우리도 시차 때문에 맞아 맞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지금 같아. 비무사무한데 지금 입이 다 풀렸어. 맞아요. 네네네 네 일자대 니키랑 제이크는 잘하고 왔어요. 맞아. 걔는 진짜 지금 제 기준에서 걸어 떨어졌어. 맞아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쓴 둘이기 때문에
성훈이 제일 맛있었죠. 맛있었던 거 같았어. 어, 진짜 끝나고 목이 쉬었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재밌긴 했어. 살짝 너무 재밌게 돌아가니까 그냥 막 고민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내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이 강해. 살짝 그런 느낌. 아, 진짜 카르마는 진짜 맞아.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살짝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 콘서트에서 할 수도 있고 카르마 안 할 수도 있고. 잘했어. 쓰담쓰담 쓰담쓰담. 여러분 이제 한국에 계신 렌즈분들은 출근 등교 준비하시고. 어? 일요일인가? 여기 토요일이면 한국은 일요일인 거예요. 어? 아 그럼 등교는 안 하겠고. 그러면 이제 아 주말이니까 새벽에 껴있는 사람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주말에는 라면을 먹어요. 주말인가? 지금 일요일이래요. 아~ 그 동물농장 보시면서 동물농장 같이 아니죠. 그전에 일요일에 이 시간에 깨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전에 저희 슈퍼콘 한다고 먼저 그죠? 깰 수도 있죠. 깰 수 있나? 난 절대 못 깰 것 같은데. 오히려 일요일에 더 일찍 깨는 거 아니죠? 아니 토요일은 그런데 일요일은 안 그런 거지. 그래요? 어 이거 뭔 소리예요? 어 지금 라이브 내가 보고 있어. 아.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는 이제 씻고 자러 가볼게요. 네. 네. 이제 한국은 굿모닝이고 이제 굿나잇 굿나잇 내 자신도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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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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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고, 아미고 gracias. 올라 아미고 올라 빠이빠이 여러분 잘 자요. 디아모 다들 졸려 졸려 굿나잇 안녕 빠이빠이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한국 가요. 빠이빠이 안녕.